첨탑의 히로인, 첨탑의 히어로. 첨탑의 아이돌. 짠. 백소. 암울한 전망. 전망겜. 왜 빡들여. 정혼돈. 평형. 컴드 최적화 일제 사격. 93골드 큰 돈 뜯겼네. 미라 손을 주시겠다고요? 찌끼. 박대리 충전. 피가 담긴 병. FTL 터보 되돌리기. 다 괜찮은데. 화염 쿠션. 전기 역학. 왜 이렇게 잘 준? 포션 다 빨면 잡는다. 체크 명중 번구. 이놈감.
냉정하. 혼돈 컴드. 부채 채울 만한 게 있긴 해야지. 버퍼 학살자. 뭐야 이건? 풀풀. 안녕하세요. 유성 타격 무지개. 유성타격. 스네코의 기운을 느꼈지. 제거 쭉 하자. 그리고 빙하 찾아야 돼. 빙하 타고 내려온 디펙트. 되돌리기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꽝꽝 메아리. 망. 빙하가 빨리 떠야 돼. 빙하 주워 빨리. 융합.
더블 유성 타격. 이걸 이렇게 시계 받네. 티심 남아서 응애 저금통 죽었다 이러다가 개노삼 이런거 나오면 답답다. 아 근데 엘리트 가고 싶어. 갈거야. 아휴 개노삼 아니다. 엘리트 못 참지. 덱이 이렇게 센데. 퍼펙트 했는데 엘리트 안 갈 뻔했네. 전기역학 하나 더 할까? 쪼개는 가면 상점이 앞으로 몇 개나 나올 줄 알고 이걸 먹어. 뭐 알아서 많이 주겠지. 오와 망열판까지. 왜 이렇게 잘 주지? 너무 잘 줘서 부담스럽네. 첨탑 출혈 서비스. 제가 여기 단골이라서 그래요. 3000시간 단골이라 사장님이 잘 해주는 거임. 다 삼고요. 방열 아니 연막탄 하나 들고 다니자. 첨탑이 무섭다. 어차피 다른 포션 필요 없을 정도로 세니까. 역설적으로 연막을 들고 가자. 매일 쓸걸 그냥. 어차피 다른 포션 들어도 안 쓸 건데. 15코스 남기고 보스 잡네. 인지도 좋을 것 같고 다중도 좋을 것 같은데. 다중 있으면 에너자이저 효과라서. 핵박대리
핵박대리 아니면 아스트롤 라벤데. 핵박대리가 나을 것 같아. 처음 시동 걸 때 곱셈 없어. 핵전등 쪼개는 가면 먹은 보람이 있네. 상점 두 개네. 두장 제거 너무 좋고. 쪼갠 보람이 있다 이 말이야. 자가 수리? 힐 유물이 없어서 좋을 것 같긴 한데 도약도 괜찮을 것 같고. 도약보단 지금 역장이다. 근데 노코스트 페널티우브. 노페널티 코스트유브. 어느 쪽이어도 말이 된다. 빵판 빙하. 혐생충. 겁나 세네. 축전기 강한 이유 디펙트니까. 압도적인 힘으로. 고스트 다 떨어졌어. 유성 타격으로 채워. 걷어내기 나오면 엄청 세지겠는데. 나온다면. 나온다면. 일대사기야. 딜은 유성 타격이 다 해줄 수 있어. 다른 거 줘, 다른 거.
디넘간 고 냉뿔 도고득 싱싱한 과도자 어접으로 만들 수 있을까? 아, 롤트. 다중다중 24 코프트 24 코 있으면 뭐냐 쓸데가 없는데 걷어내기 줘요 빨리 빨리 줘 빨리 날살검 쓰기 좋은데 그냥 날살검 방열판만 빨리 나와도 훨씬 세진다. 드로우 서손의 중요성. 방열판만 빨리 나오면 원턴 킬 가능.
들어오 좀 줘봐요. 들어오 걷어내기 짠. 세상에 마상에 너무 좋은데. 망열판 늦게 나오면 힘들긴 해. 메아리 대중이냐 메아리 방열이냐. 들어오 있어도 코스트 없으면 못쓰니까. 방열판 3코로 나온게 맞다. 뭐 아무튼 걷어내기 있으니까 되겠지. 액트4 강화는 정해졌네. 홀로그램 강화해서 걷어내기 두 번씩 써야겠네. 핑핑아 쫄았니? 쫄? 안녕하세요. 뻑뻑 방열판이 먼저야. 파워셀을 잡기 위해서 많은 파워카드가 필요한데. 더 많은 파워. 호기심 천국. 내 턴이 끝나면 다시 내 턴이 된다. 2686 점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? 3000점이 안 되네.
엘리트를 별로 못 잡았구나. 재활용이 제일 낫겠다. 코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. 근데 제거도 되네. 돈 되면 제거도 하는 게 낫지. 쪼개는 가면이 해냈다. 너무 강한데? 해시계까지? 뭐지? 파격적인데? 걷어내기가 더 좋은 건 맞는데 증폭으로 심장을 더 괴롭히는 건 어떨까? 일단 좋기는 걷어내기가 더 좋은데 증폭으로 뽕 맞봐야겠다. 어차피 퍼펙트 못할 각이죠. 왜 유성이 안 나와? 축성기 대박 많이 나오네. 등폭배리 정말 디넘강이다. 증폭 다 서지. 창공지능도 없지. 지워야겠네. 대기나 대충 다듬고 넘어가야지.
미세하구만. 뭘 더 지우지? 지울 게 없네. 암전 두 번 쓰죠. 아, 이걸 맞네. 다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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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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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999 코스트도 되겠다. 157 곱하기 7... 6인가? 6이지. 방어대 압도적으로 강하다. 싸움이 안 된다. 디넘강 하이퍼 디펙트. 그러나 3600점은 넘지 못했다. 미라손 스네코 장난 아니었다잉.